수능을 비대면으로 치른다? 이거 끔찍해요. 돈만 사는 뭐겠습니까? 과외쌤 그 전날 다 소집해. 옆에 붙어 사람들. 밑에 바로 숨어있어. 오케이 국어쌤 숨어있어. 영어 답 16번 4번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12월 3일 수능 3단계면 변경할 수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8월 25일입니다 현재 시간. 제가 이제 마지막 수능 때 여러분들, 자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어요. 제가 그날 휴지통에다가 이제 법과 정치 이제 수능 특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던지고 있었거든요. 던지려고 이제 거실에 있는 휴지통을 나가려고 할 때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민우야 수능 연기됐대. 뭐? 뭔 소리야 엄마. 내가 오수했다고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 이렇게 엄마한테 대들었던 기억이 있어. 왜냐? 믿을 수 없는 상황. 자 일주일 연기도 이렇게 빡센데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여파가 지금 일주일만 연기해도 괜찮을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18수능의 지진 느낌하고 상당히 좀 다른 감성이라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 수능이 좀 연기될 수 있을지 이 가능성을 같이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대비한 교육부의 수능 준비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다고. 12월 3일 예정대로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당연히 그걸 원하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능 성적표 받을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2월 3일에서 더 넘어가면 너무 추워. 지금 올해 굉장히 더웠죠? 날씨도 겨울 되면 너무 추워. 겨울이면 여러분들 눈이 온다. 그러면 이제 수능장 갈 때 눈이 와서 못 간다. 이거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오토바이도 못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에서 더 미룬다? 그럼 안 돼. 1월도 애매하고. 그럼 5월, 6월? 그럼 모든 학사 일정이 폭파돼요. 갑자기 다시 붉어지는 9월 학기 시작. 이게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히 12월 3일에 수능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앞서 자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 무슨 있어도 보지 않겠냐는 신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플랜 B는 선제적으로 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플랜 B를 대비하고 있느냐. 전체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어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오래될 수도 있고 백신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뉴 노멀이 돼서 상당 기간 오래될 수 있다.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라든지 A형, B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원을 나누자는 거야. 근데 A형 시험하고 B형 시험은 공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인원을 나눈다는 건 날짜가 다르다는 건데 플랜 B라는 것도 사실은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땐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뚝배기가 깨지지 않을까.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교육부의 수능 대책에 대해 한 교실의 학생을 28명에서 24명을 줄이겠다는 24명? 그때 제가 이 기사 읽었었죠. 8월 초중순에 발표됐잖아 이제 코로나 수능 관련해서. 근데 이게 결국엔 7428에서 6424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7줄에서 6줄 줄인다고 해서 그 간격이 이 정도 뛰어지는데 이게 괜찮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수능이 어쩌면 또 연기된 거 아니냐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당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교실을 더 늘려서 수능을 치러야 할 것 같다. 교실은 뭐 최대한 진짜 확보를 해야겠지.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해. 불리한다면 시험 출제를 유형별로 다시 준비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이나 그룹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해요. 최초로 줌능. 줌능. 감독관이 줌으로 지켜봐. 그리고 PDF 파일로 평가원 사이트에 8시 반에 동시에 띄워. 다운받아. 다운받아. 풀어. 그거. 근데 몰래 카톡으로 교류해. 이거 대학에서도 이러다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각자 모여가지고 수능을 비대면으로 치른다? 이거 끔찍해요. 돈만 사는 뭐겠습니까? 과외쌤 그 전날 다 소집해. 옆에 붙어 사람들. 밑에 바로 숨어있어. 오케이 국어쌤 숨어있어. 영어 답 16번 4번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버로해버리면 돼가지고 비대면으로 상상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맞잖아.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와 이거 힘들어요. 또한 고사장이 많아지면 이동거리나 감독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러니까 고사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입돼야 되는 인력도 많죠. 수능 때 확진자는 입원 병원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고사장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정시 전형 학생과 수시 전형. 그렇죠. 속이 뻥 뚫린다. 고3을 자 수시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하고 맨투맨 저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만 등교를 하고 정시 전형 기본적으로 자습하고 기본적으로 인강 시스템 활용하는데 수업보다도 지금 내가 봤을 때 대성망이라든가 메가패스로 여러분들 수능을 지금 대비한 친구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시를 갖다가 학교에서 맨투맨으로 대비해준다? 지금 시기에 8월 27일에? 글쎄요.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온라인 출석으로 그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좀 쓰였거든요. 9월 11일 원격 수업에 고3 학생들 제외한 것은 모의평가가 있고 생활기록부를 그때까지 정리해야 되기 때문 이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감과 학교장과 협의해 조금 더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게. 교육감과 학교장과 협의해라는 말이 사실은 학교장에게 니 알아서 해 이럴 수가 될 수 인정 여러분들. 이게 약간 어투가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너네 지역은 너가 알아서. 그 교육감이 너네 학교는 너가 알아서. 그럼 학교장은 선생님한테 너네 반은 너가 알아서. 그 선생님은 반장한테 우리 반은 네가 엄석대. 메비우스의 띠야. 계속적인 이게 상명하다이시군요.
다들 매번 지금 매우 힘드실 거예요. 우리 정책을 이끌어 나가신 분들이. 예. 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한 학급에 31명인 학습은 과밀학급이 전국 2만여 개. 오케이. 15명에서 20명 성과에 되어야지 않겠냐? 그렇겠죠. 서울 경기 지역의 과학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수준이라 5월 말에서 6월 초에 계약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 수업을 했다.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차이도 있고 지역별로 여러분들 학생 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별로 자기 지역이나 학교군 별로 여러분들 판단해 가지고 재량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통일된 정책보다는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맞겠죠. 학교장님하고 선생님이 빡센 거지. 방역 여건에서 불이익을 얻고 등교 수업까지 연계돼서 격차가 배가 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학력 격차를 지금 생각할 때가 맞나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없거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생명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학력 격차 이런 거는 나중 하고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이 학생 꼭 등교해야 된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학교별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가 않나, 여러분들. 물론 뭐 아예 등교를 못 시키는 3단계가 돼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의 같은 경우 준 3단계 요 포스에서는 그런 어떤 냉정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정말 꼭 나는 선생님하고 지금 만나야 되고 이런 수업이 지금 안 들어 안 되고 세특을 지금 빨리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난 자습파 안 돼. 나 정시 파이터인데 나 그냥 논술 쓸게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상황 상황마다 케바케로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소신발언 넘어갈게요. 고3 학생들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교 등교를 다음 달 11일까지 일단 원격 수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원격이에요, 이제. 자, 지난 4월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EBS와 캐릭스에서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쌍방의 실시간 수업에 대해서는 10% 내외였는데 쌍방 실시간 수업의 만족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20, 30%까지. 오케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입 전형들이 어떻게 변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연세대 논술고사 10월 10일 서 12월 7, 8일. 지금 수능이 12월 3일이라고 했잖아. 연세대 논술이 여러분 최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최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안 봐도 돼. 생각을 해봐. 수능을 안 봐도 돼. 그럼 10월 10일 날 원래도 신청이 많겠지. 왜? 내가 수능을 못 봐도 연세대에 갈 수 있어? 천하제일 논술대. 빰빠빠. 오늘만 내가 김정호, 내가 추사 김정희.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신윤복. 이 포스로 이제 논술을 개찌지러 간다. 사람 개많잖아, 진짜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백양로 거기 주면. 진짜 연세대학교 논술 갔을 때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원래 한양대학교 논술이 천하제일 논술대인데 연세대도 바뀌었어요, 이 감성. 그런데 수능 뒤로 미루잖아. 그럼 경쟁률이 그럼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늘지. 연대 논술 10월 10일 날 지원 안 한 사람들 생각해봐. 문과는 누구겠어? 서울대 지원자겠지. 아, 고대 지원자겠지, 고대 지원자. 고대 지원자. 고대 정시로 가고 싶은 사람이 납치될까봐 안 썼겠지. 맞죠? 맞죠? 그거 맞죠? 오케이, 자기 최면. 자연계 친구들은 더 심해. 으이치, 한수. 이거, 연대, 공대 안 가고, 여러분들, 서울대하고 위쪽, 이거, 야! 이거 다 들어와, 얘네. 왜? 수능 잘 보면 다 찌하면 되거든. 신청 넣고, 9월 말에 여러분들 저 원서 쓴 다음에, 수능 잘 보고 다 찌하면 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들어온 층이 얘들아, 어우, 강력해. 페이커가 들어와, 페이커가. 이거는 여러분들, 아, 안 좋아. 근데 수능은 또 언제 또 미뤄지면 또 모르겠죠. 일단 12월 3일 기준으로 뒤쪽으로 옮겼어요. 야, 이거 진짜, 아, 나 이때 기억난다. 명설 한마디만 할게요. 애들 다 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분을 이해가 돼. 왜? 그 전날 자고 애들이 또 위험하잖아. 이해가 되는데 정문 거기 안까지 들어가셔야겠어. 왜냐면 거기 애들 처음으로 학교 왔기 때문에 찾지도 못해. 내가 이걸 3년, 4년 겪어봤어. 한 번도 못 붙었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급발진. 이번에 이제 면접 보는 것도 다 없애거나 비대면으로 바꿨고 최저도 많이 폐지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에겐 기회, 누군가에겐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자, 오전에 자연계, 오후에 인문사계. 그래, 요 감성 딱 있고요. 내가 이제 뭐 경영학과 시험을 보잖아. 그 전에 이제 전자 뭐 전기공학부 요거 이렇게 보는 친구 써 있어요. 같이 뭔가 이제 이제 영혼을 나눈 느낌인데 뭐 둘 다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죠. 연세대는 애초 논술 일정을 수능 직후 주말로 옮기 이러다 불가 통보를 먹고. 오케이, 수능 최저 없어. 야, 다 연대로 와. 다 연대 폭파돼. 왜? 사돈의 팔종에 다 끌고 와. 자, 수능 시험 전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교 제가 한 6곳 있다고 했죠? 대교 관계자는 일정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예정대로 수능 전에 논술고사 실시한 대학 중 시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린 것도 있다. 뭐 연세대학교가 당연히 학생들의 어떤 그 상황을 위해서 이거 당연한데 연세대학교 거의 다 볼 거야. 개 많이 올 걸? 한 번씩 좀 봐주려고 하거든, 그거는. 왜냐면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혹시나 이게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러분들 초콜릿 사다 보면 이제 황금 종이장이 나올 텐데 그걸 당첨된 학생들은 여러분들 내 공장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까는 감성이야. 논술 시험장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그리고 천자도 못 쓰고 나와서 꽃피는 봄에 다시 만나요. 닫지. 대기업 승인을 얻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안을 변경한 대학은 이날 50여 개 대학을 비롯해 총 70여 곳. 공정성에 대한 평가보다도 안전하게 입시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각 대학들이 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이해를 할 거예요. 학생들도 바보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모두가 힘들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빨리 좀 계속 말이 달라져. 미룰까요? 안 미룰까요? 던질까 말까? 미룰까 말까? 미룰까 말까?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 점 내놓는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래야 뭐 계획을 짜지, 애들이. 애들 또 이거 핑계로 계획 안 짜잖아. 응? 딱 돼. 직원 딱 돼, 이거는. 어쨌든 요거 좀 상황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바.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모지? 어, 불안해. 딱 말할게. 16분 뒤에 생일이야. 생일 모자 딱 쓰게 사왔어, 다이소에서. 왜? 응? 어? 이. 이. 원. 아! 이 개새끼야! 와, 술 취한 거 이용하네. 심신미약 이용하네. 와, 너 법적 처벌 좀 받아야겠다.